이렇게 전문 기술이 없어도 부업으로 억대 매출을 낼 수 있는 다른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요. 경제 닥터님, 우리가 도전해볼 만한 것들 또 있나요? 추천 좀 부탁드려요. 네. 우리가 지금 너무 주린이들이 편식이 심합니다. 오로지 주식으로만 재테크하는데 네. 그렇지 않고도 다양한 방법으로 부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게 바로 스톡 사진이라고 합니다. 그 뭐지? 스톡 사진?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직접 찍은 사진을 판매를 하는 겁니다. 네. 관련 사이트에다 올려놓으면 어떤 사람이 보고서 이거 괜찮다 라고 하면 이제 여기에다가 이 사진 내가 사겠다 하고 일정 금액을 지불해야만 다운로드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그냥 사진 올려놓으면 그거를 누가 사간다는 거죠? 근데 좀 약간 특이한 사진. 약간 어떤 찰나의 어떤 그 순간을 잘 포착한 사진. 인터넷상에서 쓰는 사진들이 다 무료는 아니잖아요. 짤방 이런 네. 것도 유용한 거는 돈 주고 구매할 수 있겠네요. 네, 나중에 그거 막 사용하다가는 한꺼번에 계산한 계산서가 날라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 이모티콘보단 더 쉬운 거 아니에요? 사실 요즘에는 쉽죠, 당연히. 누구나 스마트폰 들고 다니면 사진 찍거든요. 근데 네. 이제 이거는 얻어걸려야 한다는 단점이 있죠. 찰나의 순간과 그런 아주 임팩트 있는 느낌을 포착을 해야 되니까. 근데 실패 굴하지 않을 수 있죠. 어쨌든. 그렇죠. 연사가 되는 핸드폰만 있다면은 자, 뛰어봐 여기서 2층이야. 자, 뛰어. 오히려 그런 그 스톡 사진이라는 이런 그 공간에서는 약간 여기도 B급 감성이 좀 통하는 곳이다 보니까 너무 정형화된 연출 사진보다는 자연스러우면서도 영감을 주는 그런 사진들이 다운로드 횟수가 높았다. 이것도 부업으로 큰 투자 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장점일 것 같아요. 실제로 이것도 억대 매출 올리고 계시는 사진 작가분이 계시는데 아, 그래요? 예, 그분도 거창한 장비가 아니라 네.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많이 올리신다고 해요. 와 그렇구나. 사진이 취미이신 분들은 혹시 모르니까 그냥 올려두는 것만으로도 기록용으로라도 발생할 수도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방송 보고 계시는 주부분들이 좀 집에서 할 만한 그런 부업은 없을까요? 아, 있죠. 주부님들한테 인기 좋은 부업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다육식물 재테크. 저희 어머니 되게 많이 키우시는데. 아, 진짜요? 다육이를 키우세요? 네. 다육이 좋아하세요. 다육이가 뭐예요? 약간 네. 성인장같이 생긴 조그만한 예배. 네. 집에 가보면 왜 요만한 화분에 네. 있는 진짜 작은 식물들 말하는 맞습니다. 거 맞아요. 다육이들. 네. 바로 그 다육이를 분양받아서 기른 다음에 다시 재판매해서 수익을 내는 그런 재테크 방법인데요. 뭐야? 다육이 잎을 떼가지고 다른 화분에다가 옮겨 심으면 그 잎에서 바로 뿌리가 나면서 새로운 다육이가 생기는. 맞아요. 그건 알고 계시나요? 네네. 아니 처음 알았어요 저는. 생각보다 이것도 집에서 하기에 굉장히 좋고 또 잘 하시는 분들은 원래 다육이보다 더 크게 만들어서 저희 어머니가 한 이 정도는 다육이로 다 채우셨어요. 한 개 두 개 하시더니 이게 늘어나가지고 쫙 채우시더라고요. 그걸 판매는 하지 않으시고 그냥 관상용으로만 그냥 집에만 그냥 모으셨었는데 네. 보통 그 정도 배양을 하실 수 있는 분이면 지금 거기 계시면 안 되죠. 뭐 하세요? 빨리 연락하셔가지고 왜? 빨리 하세요 우리 엄마 밭으로 나와 해서 네. 거기서 밭을 하나 읽으셔가지고 다육이 여기를 다육도시로 만든다고 다육도시 다육도시로 만들어야죠. 아니 지금 한두 개 키우는데 갑자기 도시로 가면 어떡해. 네. 왜냐면 그 정도 실력이시면 어머니가 한 밭을 다 채우신 거면은 이거 진짜 한번 기대해봐도 돼요.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 이게 부업까지 낸다면 너무 저는 그냥 취미생활인 줄 알았거든요. 1년 정도 키운 다육이가 최대 3번 네. 그러니까 적어도 암만 안 돼도 한 번 정도는 이렇게 번식이 가능하고요. 초보자도 어렵지 않게 키울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주부 부업으로 인기가 높은데 이것도 억대 가능합니까? 아, 이거 억대 가능합니다. 실제로 어떤 주부분이 취미로 다육이를 하나 둘씩 이렇게 오상진 씨 어머님처럼 막 취미로 하시다가 농장까지 갔대요. 이거 보세요. 형님 파주 얘기를 괜히 꺼낸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억대 매출로. 있네. 진짜 주부셨는데? 네, 일반 주부셨는데 하나 두 개 키우다가 잘 되니까 점점 늘어나가지고 우와. 다육이 식물 농장 주인으로 억대 연봉을 올리고 와 집에 다육이 하나씩은 다 있으실 거거든요. 네. 네. 다육이가 그리고 또 부담되는 가격이 아니에요. 네, 되게 싸더라고. 저렴하게 본인 또 예쁘니까 어쨌든 본인 집도 예쁘게 꾸면서 돈도 번다. 야, 일석이조네. 지금 또 TV 보시는 분들이 막 지금 바빠지실 것 같습니다. 왜냐면 얘는 공간도 그렇게 차지하지도 않아요. 아, 진짜 그냥 조그만한 탁자에 그죠? 키우면 되거든요. 오늘부터 당장 지금 방송 보고 계신 분들이 할 수 있는 부업인 것 같아요. 다육이를 하면서 그걸 스냅사진 찍으면서 거기에 그렇죠. 스토리라인을 꾸며가지고 이모티콘까지 하면 망하죠. 거기 스토리라인을 꾸밀 필요가 없죠. 다육이는 개념 도입하고 있는. 네. 아니 오늘 할 수 있는 걸 다 해보자고 그러니까. 하나만 얻어 걸려봐. 네.